또한 저희는 사회적 농장으로서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클라우드베리는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 4계절 체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딸기 체험, 그 다음에 토마토, 쌈채소, 피자 체험, 고구마 체험 등이 있고요. 저희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한 20여 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대학 인턴생들하고 자원봉사자 친구들로 인해서 이 농장은 글로벌 농장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단순한 딸기 체험만이 아닌 작물 체험만이 아닌 그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도 할 수 있고 문화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회적 농장으로서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단순히 체험이 아닌 농업, 그 다음에 어떤 자연 교육, 인성 프로그램까지 같이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기 체험 농장이 아닌 이제는 글로벌 팜으로서 또 사회적 농장으로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농장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농장의 초기 단계를 걷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프로그램을 잘 기획을 하고 또 협력해서 더 좋은 사회적 농장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클라우드베리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그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실패와 성공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그러한 노하우를 키워서 우리 김해 지역의 사회적 농업의 거점 농장으로 성장해 나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